예, 실제로 대학병원에 오는 두통 환자들은 좀 심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요. 두통은 일반적으로 원인이 없는 두통과 원인이 있는 두통이 있습니다. 전체 두통 환자들을 보면 원인이 없는 두통 환자들이 거의 90% 이상이고요. 그 원인이 없는 두통들을 환자분이 말씀하시는 증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수백 가지의 분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도 편두통이나 이런 것들은 증상이 굉장히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법이나 치료법을 통해서 환자분의 증상을 상당히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신경과 의사와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잘 관리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.